네, 이제 오늘도 무비 리뷰 시간인데 오늘부터 그 겨울방학이 시작됐습니다. 겨울방학이 시작됐고 오늘이 12월 8일이죠. 8일이고 새학기 시작이 1월 19일. 1월 19일이니까 거의 한달 이상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주로 이제 논문 준비랑 이제 그 발표 논문 그제 칠 시간은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할 거고, 이제 다음 학기 통틀어서 할 거고, 이제 다음 학기 시작하자마자 이제 발표를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논문에 대한 이제 발표를 하겠다. 그래서 그거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것도 구체적인 이제 그 실험 설계, 심리학, 실험 설계,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글쎄요, 뭐 육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 조금 바쁠 것 같고, 이제 그거 딱 플러스해서, 조금 이렇게 알차게 보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비 리뷰도, 간간이 한 다섯, 여섯 개 정도 할까요? 다섯, 여섯 개면 좀 적나요? 한달 이상이니까, 5주 이상이면 다섯, 여섯 개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글쎄, 10개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그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히치콕 감독의 벌티고인데, 우선 그 히치콕 그 우리 집이 저희 본집이 그 영화를 좋아해요. 영화를 좋아하는 게 이제 이 우리 그뭐 형제 남매 이렇게 그런 뭐 아이들이 이렇게 부터 영화를 좋아한 게 아니라 이제 부모 세대로부터 이제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특히 그 부친도 영화를 좋아했고 모친도 영화를 좋아했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그럼 영화 이야기라든지 뭐 문화적인 뭐 이런 거는 글쎄요 뭐 이렇게 평균적인 어떤 한국 가정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괜찮았다고 봐요. 그런 뭐 이렇게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 뭐 그런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삶에 우리 부모로부터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부모랑 같이 하고 뭐 그럴 정도였으니까 집안 분위기가 그래서 할머니도 이제 그 모친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그 이렇게 그렇게 뭐 영화 매니아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학창 시절부터인데 우리 부친은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그, 컨템포러리, 그 당시부터, 그러니까 학창 시절, 대학교 시절, 이때부터 영화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봤고, 극장 이런 데서. 그래서 그, 세대 차이가, 그래서 결국은 세대 차이가 좀 있죠. 부친이 좋아하는 영화라든지, 제가 좋아하는 영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세대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고 이제 내가, 그뭐 내가 학창 시절에 본 영화,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 지금 요즘 나오는 영화들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영화가 있고, 그리고 내가 그 학창 시절 이전의 영화들도 이렇게 그 좋아하는 영화는 있긴 하지만 이제 이 부친의 어떤 세대까지 내려가면은 굉장히 내려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37년생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그 그래서 10대 때 봤다라고 하면은 20대가 벌써 57년이잖아요. 그러면은 10대가 거의 47년에서 57년, 그러면 굉장히 옛날 영화란 말이에요. 뭐, 70년대, 이런, 70년대는 내가 영화 볼 나이는 아닌데, 왜냐면, 제가 70년대생이기 때문에, 70년대 초반 대생이기 때문에, 내그 세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70년대가.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학창 시절, 그러니까 저는 대학을 이제 90년대에 다녔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거를 80년대에 제가 다녔기 때문에 70년대만 해도 제 전세대란 말이에요. 제 세대는 아니고 60년대만 해도 그 전세대란 말이에요. 60년대 영화를 제가 좋아해요. 뭐007 시리즈라든지 뭐 제임스 본드라든지 뭐 좋아하고 이런데 근데 이제 우리 부친 세대까지 내려가면은 굉장히 내려가는 그 40년대 영화라든지 50년대 영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부친이 가장 좋아하는 그 영화 배우가 이제 뭐존 웨인이라고 하니까 존 웨인이라고 하면은 50년대, 뭐, 역마찰만 해도 30년대 영화, 30년대.
아무래도 이제 세대 차이가 나는데, 우리 부친이 그 히치콕 영화를 많이 빌려왔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 옛날에 한번 봤었던 거를 다시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빌려왔었는지, 아니면은 히치콕을 원래 좋아했는데, 놓친 영화들을 이렇게 빌려왔었는지, 비디오 가게에서 한 90년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많이 빌려와서 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우리 어머, 모친이랑 부친이랑 같이 가서 봤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껴서 이렇게 안 봤단 말이에요. 예. 결국은 이제 별로 흥미를 못 느꼈는데, 히치콕 영화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히치콕 영화 중에서 본 영화가 두 개밖에 없어요. 이상하게. 사이코랑 이제 더 볼드인가 볼즈인가 히치콕의 새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봤어요. 그래서 이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치콕이 엄청나게 영향을 끼친 감독인데, 뭐 영향을 받은 후대의 어떤 감독들만 해도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브라이언 드 팔마라든지 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박찬욱이라든지 뭐 이렇게 가까이에는 그러고 뭐 히치콕 그 영향을 받은 그 감독이 이루 말할 수 없죠.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감독이 있나? 좀 기억은 안 나는데 브라이언 드 팔마라든지 뭐요 박찬욱이라니 뭐 이렇게 되는데 스릴러죠 스릴러 어떤 심리적 스릴러 뭐 범죄물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번에 벌티고를 빌려봤습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벌티고가 꽤 작년에 금년 봅시다. 금년 1학기네. 금년 봄쯤이 되네. 봄 학기니까 뭐 봄이라기보다는 금년 한 2월, 3월 뭐 이렇게 되는데 1, 2, 3, 4뭐 이렇게 되는데 봤습니다. 벌티고를. 그 느낀 점은 이 DVD가 이제 이게 컴퓨터 뭐 리스토레이션 이런 게좀 이렇게 그 DVD라고 하는 건 이렇게 내가 알기로는 벌써 90년대에 나온 거라고 CD 그러니까 레이저 디스크라고 하는 게 이제 그뭐 80년대부터 있었으니까 레이저 디스크라고 하는 게 모르겠어요. 레이저 디스크랑 DVD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생긴 거는 어떻게 보면은 DVD 크게 한게 레이저 디스크지 않습니까? 레이저 디스크를 작게 한게 이제 DVD가 되는데 뭐 DVD 그냥 이렇게 테이프라든지 필름 이렇게 한걸 그냥 출시를 한게 아니라 리스토레이션 새로 깨끗이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그 시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DVD 그러니까 비디오로 출시하다가 이제 DVD로 새로 출시할 때 그냥 뭐 DVD 이렇게 한게 아니라 DVD의 재생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그본 어떤 그 마스터 그 판의 어떤 그 퀄리티가 좋을 경우에는 DVD에서 더 생생하게 이렇게 재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리스토레이션을 한 거를 이제 많이 DVD에 출시됐는데 이 버티가 이제 리스토레이션 판인데 이게 이 레스토레이션이 그 요즘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리스토레이션을 한게 아니라 레스토레이션 한 1세대 정도 되는 레스토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수작업을 통해서 레스토레이션을 했었던 그때의 이제 레스토레이션 DVD판이에요. 그러니까 그좀 미묘해요. 그냥 그 필름 세대, 비디오 세대, 지금 컴퓨터 DVD 이렇게 되는데 한 그때 중간 정도. 그러니까 DVD도 있고 컴퓨터 그래픽도 있지만은 레스토레이션 그 작업이 이제 컴퓨터로 100% 이렇게 하던 세대가 아니라 이제 수작으로 많이 하던 그런 세대의 레스토레이션 판이에요. 이게 DVD가 제가 봤었던 게. 근데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 깜짝 놀랄 정도로 이그 퀄리티가 좋았어요. 이 레스토레이션 그 버전이 어떤 거에서 알수 있냐면 이게 그 히치콕 그 시카고 이 벌티고 이제 시카고 50년대 이게 몇 년도 영화냐면은 58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8년에 그 시카고를 배경으로 한그 스릴러인데 그 시카고 로케이션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행하는 장면이 아니라 그 제임스 스튜어트가 이제
킴 노박을 계속 이렇게 미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차로 이제 미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킴 노박은 차를 타고 갔다 갔다 하는 그, 그녀의 뒤를 따라서 차로 이렇게 계속 미행을 하는 장면인데, 이제 차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카고 시내에 로케이션을 들어갔는데, 이 시카고 시내가 너무너무 생생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 당시,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까지 그, 생생하게 이제 시카고, 그 당시에 58년의 시카고를 재생해준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 영화 그 당시가 어땠느냐, 시카고의 길거리가 어떻고 건물이 어떻고 슈퍼가 어떻고 가게들이 어떤 식으로 했었고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했었고 이런 거를 굳이 다큐멘터리를 필요시 발티고를 봐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좋았어요. 그 퀄리티가 그건 이제 얼마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 영화가 이제 뉴욕을 배경으로 했었고 뉴욕의 어떤 그걸 로케이션을 많이 한 걸 가지고 제가 굉장히 그 감명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 뉴욕을 볼 수 있어서 약간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굉장히 제가 느낀 거고 두 번째는 리스토레이션이 워낙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그 연출력은 좋구나. 그 시작할 때도 이제 그 윗 월풀 굉장히 이렇게 그 타이틀 롤 오프닝 씬이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조금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은 어떤 애니메이션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그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것도 굉장히 멋있었고 그리고 이제 초반에 이제 그 제임스 스튜어트가 왜 그 고소공포증에 걸리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제 시카고의 그 고층 그 빌딩 위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좀 간략한 액션 같은 게 나와서 이제 이렇게 떨어질 뻔해서 이렇게 난간을 붙잡고 뭐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면도 굉장히 잘 만들었구나. 와, 굉장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화면도 깨끗하고 이렇게 연출력이 졌던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그 즐겼어요. 그 영화의 어떤 그 생생한 어떤 그 화면 이런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제 동영상 하나를 이제 즐겼습니다. 그게 하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럼 내용이 되는데 그 이게 벌티고가 이제 굉장히 그 히치콕의 대표작이죠. 히치콕이 굉장히 많은 영화를 그 만들었는데 봅시다. 이제 위키피디아에 그 요즘 생각해보면 그 어제 그 마이클 치미너의 영화를 봤거든. 썬더볼트 앤 라이트풋이라고 봤거든. 마이클 치미너가 그냥 유명한 감독이네. 아카데미 그 감독상을 받았어요. 근데 좀 뭐 이렇게 헐리우드랑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뭐다 이렇게 뭐 어떤 그런 에피소드도 있지만은 그 사람 고작 지금까지 디렉팅 한 작품이 몇 가지가 되냐면 6개밖에 안 돼요. 그 사람 캐리어 지금 뭐 70줄 다 가까운 걸로 알고 있는데 6작품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만든 게. 근데 히치콕은 무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 영화 필름 오브 글로피가 봅시다. 지금 위키피디아는 지금 열린다고 좀 말려지는데 디렉터 한 것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열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작품 서른 작품이 아니었어. 더 많죠. 이게 영국에서 감독한 게 서른이고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 서른여 서른일곱 서른여 서른여 마흔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 마흔여 마흔일곱 마흔여덟 마흔아홉 신하 신둘 신셋 신넷 신다 신여 신일곱 신여덟 신아홉 예순 예순 작품 60작품 이상을 만든 감독이거든요. 캐리어 이 사람이 감독 캐리어 중에서 60작품을 만든 그럼 이제 60작품 중에서 좀 그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 뭐 이렇게 그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이렇게 잘 맞는 작품도 있을 테고 못 맞는 작품도 있을 테고 뭐 다 한결같진 않으니까 어떤 그 연출 역발이라든지 작품성을 이게 뭐 그 각본도 좋아야 되고 그 캐스팅도 잘해야 되고 그렇게 탁 이게 운 좋게 잘 맞았을 경우 그게 이제 명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어떤 감독이라든지 항상 명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게 있어요.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굴곡이 있어요. 굴곡 어떤 작품은 좀 별로 스필버그 마저도 어떤 작품은 1941년 1979년에 만든 그런 작품은 그렇게
평가를 못 받고 있거든요. 물론 컬트 작품으로서 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뭐 이렇게 영화사에 남을 뭐 명작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뭐 다른 작품들 뭐 이렇게 신드러즈 리스트라든지 뭐 이렇게 크라우싱 카운터 솔드 카인드라든지 뭐 이런 건 뭐 엄청난 뭐 작품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60작품 중에서 굉장히 많은 작품인데 거기에서 히치콕의 그 대표작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벌티고라고 하는 게, 근데 사실은 저는 이 개인적인 영화는 잘 만들었어요. 영화를 잘 만드는데 저는 다소 좀 실망을 했어요. 그 실망을 한 게 뭐냐면은 이 영화의 어떤 전편적으로 봤을 경우야 이거는 좀 초라하다, 영화가 좀 수준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그런 면에 관해서는 저는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연출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각본의 어떤 그 마음에 안 드는 점이 하나를 제가 발견했어요. 이거는 어떤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히치콕이라든지 이 각본이 뭐냐면은 보니까 아렉 코펠이랑 사뮤얼 A. 테일러라고 하는데, 왜냐면 그 스릴러라고 하는 거는 이 당시 스릴러, 히치콕 스릴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뭐 이렇게 죽이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줘서 이렇게 쏘싹게 만든다든지 뭐 물론 사이코에서는 뭐 그런 게 있겠지만은 그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심리적인 시리란 말이에요. 어떤 주인공이 어떤 그 굉장히 그 위기 절대 절명의 어떤 공란에 빠져서 거기에 어떻게 헤어나갈 것인가라고 하든지 뭐 그런 스릴러란 말이에요. 히치콕은 그걸 보여주는 그 액션 스릴러가 아니라.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각본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서플멘탈 딱 그 마테리얼을 봤어요. DVD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히치콕이라든지 이 알렉 커펜의 사뮤얼 A. 테일러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을 썼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기에는 지금 written by 이렇게 두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오리지널 스크린플레이고 또 한 사람이 이제 그거를 그 수정을 본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난 그런 식으로 봤어요. 좀 기억은 안 나요. DVD 그 서플리멘탈 마테리얼 본 게 좀 그 오래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스크린플레이를 많이 이렇게 고쳤다. 굉장히 그 신경을 써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벌티고의 이 스토리가 나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쳤나? 난 그게 불만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벌티고를 봤을 때 이 영화가 그러니까 전편 후편으로 나눠져요. 그거는 전편 후편에 가지고 1편, 2편 이렇게 퀸틴 타란티노가 많은 것처럼 뭐 챕터 1, 챕터 2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영화는 계속 진행이 되는데, 확실하게 그 영화의 진행이 그 두 가닥으로 갈려져요. 이렇게 느낌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인 어떤 그 구조상. 그 하나는 뭐냐면은 그 제임스 스튜어트가 그 아는 사람의 그 의뢰를 받아서 그 아는 사람 그 사람의 아내를 미행해서 결국은 이 여자가 그 교회 첨탑 쪽으로 올라가는데 이 제임스 스튜어트가 이제 고소공증이 있기 때문에 그 놓쳤죠. 그 첨탑 위에서 어떤 일이 진짜 벌어지는가라고 놓쳤단 말이에요. 끝까지 올라가서 그녀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고 이제 해가지고 떨어지는 장면을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살을 했구나, 내가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거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전편이고, 후편은 뭐냐면은 제임스 스튜어트가 이제 그런 충격 때문에, 왜냐면 그 1편에 그냥 미행만 하는 게 아니라 미행하다가 그걸 서로 알게 돼서 좀 이렇게 로맨스 이런 것도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도 뭐 자기의 뭐 아는 사람의 그 뭐 아내지만은 어떻게 불륜이지만은 일단은 뭐 사랑을 할 것처럼 느꼈었던 그런 여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런 충격을 받고 그 정신병까지는 안 가지만은 그 요양을 해서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2편이 시작이 돼요. 2편이 시작이 돼서 좋아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 제임스 스튜어트가 우연히 그 죽은 이 여자랑 비슷한 여자를 스파팅을 하게 돼요. 길거리에서 샌프란시스코 거기서. 근데 이 스토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사실은. 거기서부터 다시 어떤 그 스릴러, 히치콕식의 스릴러가 진행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 여자는 누구냐? 왜 비슷하냐? 라는 식으로.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분명히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이거 뭐 워낙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 뭐 굳이 결국은 뭐냐면은 이 제임스 스튜어트가 덫에 걸린 거예요. 덫에 걸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범죄 현장에 덫에 걸린 게 아니라 하나의 매니플레이션, 소위 말해서 그 미행을 해달라라고 하는 그 남자 있잖아요. 남자가 사실은 아내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왜 죽이려고 했는지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여자가 좀 이렇게 미쳤기 때문에 그런 건지 뭐 유산을 노리려고 했는지 어쨌든지 간에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자살로 보이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죽이려고 했던 이 남편이 자기 아내랑 정말 똑같이 생긴 여자를 하나를 고용을 한 다음에 제임스 스튜어트한테 진짜 아내인 것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자살을 시도를 해요, 그 여자가. 그래가지고 제임스 스튜어트가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제임스 스튜어트가 아, 이 여자가 자살 충동이 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첨탑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임스 스튜어트가 구속봉증이라고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위에까지 올라가지 못하겠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죽이려고 해서 남편이. 그래서 올라갔었던 이 더블, 설명해서 비슷하게 생긴 여자가 뛰어내려서 죽은 게 아니라 미리 죽여놨어요. 자기 아내를. 그래가지고 그 아내를 첨탑 위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제임스 스튜어트는 결국은 첨탑 위에까지 못 올라갔기 때문에 첨탑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다라고 하는 거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위에 올라갔었던 그 여자는 뛰어내린 게 아니라 어떻게 숨어서 했고, 그리고 이렇게 떨어진 거는 그 여자가 아니라 진짜 아내가 떨어져서 죽었다. 이미 살해가 된. 그게 결국은 플러시 그 이 작전이거든요. 꾀한, 살인을 꾀하려고 이 나쁜 남편의 그런 말이에요. 그거를 왜 나는 한 중간에서 그거를 프레시백, 이 제임스 스튜어트가 비슷하게 생긴 여자를 찾았단 말이에요. 찾았단 말이에요. 바로 그 여자가 바로 제임스 스튜어트가 사랑할 뻔했었던 아내 역을 맡았었던 그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 그러니까 안 죽었죠. 안 죽었기 때문에 지금 시카고, 그 샌프란시스코 거리를 곧 돌아다니다가 제임스 스튜어트 눈에 띄게 됐는데 제임스 스튜어트가 이렇게 아 해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은 너무 비싸다, 그 여자는 죽였는데 나랑 어떻게 식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식사 약속을 하고 제임스 스튜어트가 물러났어요. 그때 이 여자 프레시백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어떤 플러시 있었나라고 하는 거를.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후에 이 영화가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갔냐라면 하나의 로맨스 비슷하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었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중간에 벌써 다 밝혀버리고 나머지는 제임스 스튜어트랑 이 여자의 로맨스, 이루지 못한 로맨스. 왜냐하면 제임스 스튜어트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이 여자는 이 남자랑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다가 그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자기가 공범으로 몰리는 거 아니에요. 살인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제임스 스튜어트를 사랑하고 이 여자는 어떻게 보면 내심 사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룰 수 없는 사랑, 이런 거를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스토리 전개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나는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제임스 스튜어트가 어떤 일이 있었나라고 하는 건 제임스 스튜어트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알아요. 근데 그거를 관객들에게 이미 알려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프레시백으로 그 여자의.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하나의 퀘션 마크라든지 그 미스테리를 끝까지 왜 끌고 가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걸, 나는 왜 그런 식으로 각본을 만들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난 의문이었어요. 그렇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똑같거든요. 그것을 나중에 밝히나 후에 밝히나 크게 변하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왜냐면 프레시백이었기 때문에, 그 여자의 프레시백이었기 때문에 제임스 스튜어트마저도 마지막에 그 여자가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하는 거를. 그러면은 그때 제임스 스튜어트가 그 뭐가 있었느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사례가 진행이 됐느냐, 이 여자는 과연 누구였느냐라고 하는 거를 마지막에 알았으면 관객들에게도, 마지막에 제임스 스튜어트가 아는 그 시점에 관객들에게도 알려줬으면 좋은데 왜 그거를 중간에 미리 알려줬느냐라고 하는, 관객들에게. 그러면은 다 된 거죠. 예, 스릴러라고 하는 게 이제 다 돼버린 거죠. 무슨. 왜냐면 그거를 끝까지 가져갔었으면 그게 막 크나큰 반전이 되는 거거든요. 반전. 근데 이건 반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전이라는 것을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중간에서.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게 오리지널 스크린플레이를 뭐 히치콕인지 뭐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바꿨다라고 하는데, 나는 오리지널 스크린플레이가 바로 이 반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식으로 영화를 가져가지 않았겠냐 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이거를 이제 각색을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았느냐 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제임스 스튜어랑 킴 노박의 결국은 그 러브 스토리라고 하는 시점이 없어지거든요. 결국 왜냐면 중간까지 이제 러브 스토리 비슷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미행을 하면서 결국은 사랑을 하게끔 돼버린단 말이에요, 둘이. 근데 그 여자가 죽었어요. 근데 비슷한 여자를 봤어요. 근데 그 여자를 쫓아가요. 그러면은 이 로맨스라고 하는 게 끊겨버린단 말이에요, 중간에서. 미스테리가 다시 시작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관객이라든지 어떤 흥행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로맨스라든지 그런 영화를 또 좋아하잖아요. 어떤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여자라든지 어떻게 그 뭐 관객들이. 왜냐면 킴 노박, 제임스 스튜어트 그러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그 로맨스라든지 그런 쪽으로 쭉 끌고 갈 경우에 관객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오히려 미스테리적인 면보다 그런 식으로 어떤 생각을 해서 이 그 이런 쪽 이런 식으로 각색을 하지 않았느냐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그 부분이 나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게 그 가장 제가 느꼈었던 점이에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뭐 이렇게 더 이상 뭐 이 영화는 워낙 유명하고 뭐 내가 그 굉장히 그 뭐 숨겨져 있었던 보물 같은 어떤 컬트 무비를 내가 그 끄집어내서 이 리뷰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뭐 그 소개를 한다기보다는, 벌티거는 워낙 뭐 파퓰리한 영화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 아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느꼈던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체적인 그 점수 85점 정도, 85점. 그 히치콕 좋아하고 버티거를 그 인정을 한 사람은 좀 조금 불만이겠지만, 이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 객관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보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어떤 그 반전을 가지고 갔었던 좋은 이렇게 각본을 그 중간에서도 좀 망친 셈, 그걸 밝힘으로 해서 관객들에게 이렇게 망친 셈으로 만들지 않았느냐라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느낌 받았기 때문에 85점 주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좀 27분 이건 왜 이렇게 길어지냐 이렇게 접할 때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코헨 형제의 파고를 하겠습니다. 이제 벌티고를 했다가 이제 파고를 하고 이제 고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느낌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를 골랐을 경우 얘 골라서 어떤 뭔가 어떤 것이 그다음 고르는 어떤 선택의 어떤 그 영향을 끼치는 뭐 그런 느낌을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